도착한 택배는 3개예요. 오. 우르우르 네일, 얼음 네일을 쉽게 할 수 있는 메이크앤 신상 파츠예요. 와, 이거 실제로 보니까 진짜 예쁘네요. 요거는 제 패디에 한번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 택배는 제가 미리 한번 뜯어봤고요. 짜잔, 마요예요. 예전에 한번 소개시켜드렸던 마요의 베이스 젤과 탑 젤이고요. 이번에 베이지 클리어 젤이 새로 출시가 되었어요. 이런 물기예요. 마지막 택배는 비블라의 여름 신상인 디어 썸머예요. 자리를 옮겨서 바로 발색 보여드릴게요. 또 빠질 수 없는 언더피 로프. 오늘 패디는 제가 아까 그 메이크앤택배 언박싱 하면서 보여드렸던 우루우루 파츠 있잖아요. 그거를 이용해서 패디를 할 거예요.
저는 글리터리 모먼트 GL 16번 컬러예요. 실버. 이제 이 우루우루 파츠를 붙여볼게요. 여러분, 또 이달의 아트를 만들 시기가 왔어요. 오늘은 이 캔디스톤의 아트노트를 이용해서 디자인을 먼저 한 다음에 아트까지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아트노트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디자인을 하고 옆에다가 이제 세부 내용을 정리하면 되거든요. 일단 이달의 아트 중에서 만든 거는 요거 두 개. 요거 두 개가 이달의 아트에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랑 나머지 두 개 디자인을 한번 디자인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이달의 아트 1번. 1번 디자인은 스킨색이어서 이 살색으로 베이스를 먼저 칠해줄게요.
이렇게 그려봤어요. 이렇게 아트노트를 이용하면 디자인을 한 번에 볼 수 있어서 조금 더 수월하고요. 그리고 옆에 정보를 적어놨기 때문에 까먹지 않고 나중에 활용할 수도 있고 이게 또 하나의 포트폴리오북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아트 만드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이제 이어서 계속 만들어 볼게요. 일단 이렇게 그려봤고요. 이 네 번째는 아직 살짝 미정이어서 만들면서 좀 추가하도록 할게요. 일단 제 손에 있는 거 말고 다른 디자인부터 만들어 볼 거고요. 사용할 컬러는 리아브 크림색 12번이에요. 이 색상이 요즘 패디 풀컬러에 제일 인기가 좋아요. 큐할게요. 이제 글리터 위에다가 이 유리알 호마이카 파츠를 붙여줄 거예요. 이게 약간 우르우르 얼음 느낌이 나가지고 진짜 예쁘거든요. 이거를 올려볼게요. 파츠 붙이면 이런 느낌이에요. 진짜 너무 예쁘죠? 이렇게 큐어할게요. 파우더는 유리구두 파우더 사용해줬어요. 여러분 지금 아까 사용했던 유리구두 말고 포비 파우더를 사용을 해봤는데 요거 대박이에요. 요거랑 요 유리알 파츠가 진짜 잘 어울려요. 요런 느낌. 너무 이쁘죠? 요런 광채예요. 포비 파우더는. 요걸로 해서 마무리 해볼게요. 짠! 아트노트에 그린 대로 디자인을 완성을 했고요. 이어서 이달의 아트 소개해 드릴게요. 5월달 이달의 아트들이에요. 첫 번째 아트는 실버 좋아하시는 고객님들을 위한 디자인이고요. 코인 매듭 파츠를 포인트로 넣어서 완성을 했습니다. 두 번째 아트는 우루우루 네일을 유리알 호마이카 파츠를 이용해서 만들어 봤고요. 포비 파우더를 넣어서 깔끔한 느낌을 강조해 줬어요. 세 번째 아트는 얼음 네일이에요. 샤인 오브제 컬러를 깔고 다양한 모양의 얼음 파츠를 붙여줬어요. 네 번째 아트는 플로리스트 글리터를 이용한 플라워 네일이에요. 스티커나 필름과는 다른 느낌이고요. 수원 프레임 파츠를 포인트로 넣어준 디자인입니다. 오늘의 출근 룩이에요. 착용샷은 이런 느낌입니다. 여기에다가 샌들을 신을 거고요. 그럼 바로 출근해 보도록 할게요.
귀여운 복숭아 파츠예요. 그리고 이런 호마이카 데이지 파츠도 들어왔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버라이어티 올스와 파츠가 실버 버전으로 새로 나왔어요. 실버파 여기로 보이시면 됩니다. 두 번째 택배는 에스테미오의 여름 신상인 썸머 바이브예요. 자리 옮겨서 바로 발색 보여드릴게요.